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점심 식사 준비로 한창입니다. 승윤 씨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사이 자연이는 쌀을 씻기로 했습니다. 요거 이제 쌀뜨물을 그냥 버리면은 요 아까우니까 요 쌀뜨물이 또 거름이 잘 돼. 씻어온 쌀을 아궁이에 앉히고요. 밥을 안 쳤으니까 네. 이제 반찬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찬은 뭔가요? 개구리 반찬. 개구리 반찬은? 개구리 반찬. 갑시다. 따라오시죠. 네? 개구리를 진짜 개구리 잡으러 가시고. 아직 개구리를 잡기 위한 연장을 챙기는데 이거 하나면 야 이거 뭐 개구리 반찬이 아니라 멧돼지 반찬 아니에요? 자 그럼 개구리를 잡으러 아니 근데 이리로 가나요? 개구리 반찬 하려면은 이게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에서도 개구리가 나오니까 산에서도 개구리가 나온다고요? 아 이 넓은 산에서 어떻게 개구리를 찾는다는 건지 어째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이 개구리라고요? 신봤다! 산삼이에요? 진짜로요? 아니었어 내가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오! 개구리 반찬보다 더 좋은 산삼이네요. 아, 요게 한 네. 2년생. 어. 2년생 정도 되는 거야. 어. 야, 캐는 곳마다 나옵니다. 어. 어. 요건 한 3년생 되죠. 오. 네. 이렇게 자연인이 키운 장래삼입니다. 야, 그럼 이거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한 그게 한 오늘 승윤 씨 제대로 보신하겠는데요? 자연인이 키우는 것은 장래삼뿐만이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이 도라지예요? 이게 그냥 도라지가 아니라 네. 약도라지라는. 오. 약자가 있으니까 더 좋겠네요. 약이 들어가면 무조건 좋지요. 자, 보통 도라지하고는 틀리죠? 요거 저 뿌리가 이렇게 휘어 강인 거 봐요. 오, 그러네요. 네. 집 주변에 약초가 지천입니다. 오, 이 반찬 치고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와. 보신 좀 하는 거죠. 와. 요럴 때 보신이라도 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거 이렇게 딱 양손에 들고 있으니까. 이번엔 텃밭으로 갑니다. 가을에 심어놓은 거.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먹을거리가 없는 계절엔 도시에 나가 최소한의 돈을 만들고 대부분은 이렇게 자연에서 얻으며 살아갑니다. 비싼가 텃밭에서 얻은 재료들로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까요? 소뚜껑에다가 이게 소뚜껑이 이게 또 쓸모가 소뚜껑을 거꾸로 해서 아궁이에 겁니다. 밥도 다 됐고요. 요거 참 듣고 오기 전에 네. 여기다 또 할 게 있어요. 어딜 가시는 걸까요? 오! 여기 뭐 굴이 있네요? 아, 요 좀 봐봐. 오! 이야! 여기 이제 이 보물 창고네요. 최신 냉장고. 아, 냉장고. 아, 최신 공법을 이용한 냉장고. 최신 공법. 네. 땅속 냉장고네요. 그렇지, 땅속. 전기가 없어서 냉장고 대신 만들어 놓은 토굴입니다. 이 특허를 이미 내셨네요, 여기. 이거 괜히 최신 공법이 아니에요, 이게. 야, 계란이, 저 만져봐요. 아주 시원하게. 오. 아주 그냥. 야, 진짜 냉장고에서 꺼낸 것 같아요. 네, 냉장고 같죠? 예. 야, 이게 신기하네요. 얼지도 않으면서. 야, 이게 신기하게 진짜 냉장고 역할을 하네요. 와. 희한하죠? 야, 이게 달래 특허가 아니네. 그럼, 그러니까 최신 공법. 이거는 무슨 장판 같은데요?
솥뚜껑에 만드는 달걀 프라이. 이런 데다 프라이 해 먹어봤어요? 처음이죠.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개고프요. 고소한 들깨 기름을 두른 솥뚜껑에 밥을 담고 직접 담근 고추장을 넣어 쓱싹쓱싹 비벼줍니다. 그리고 뒷산과 텃밭에서 구해온 장내삼, 약도라지, 상추를 넣어서 볶으면 이야, 오, 맛있겠다. 보기만 해도 보약이 될 것 같은 이거야말로 약돌솥, 아니 약가마솥 뚜껑 비빔밥이네요. 그냥 돌솥 비빔밥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 또 이거 이렇게 또 야외에서 또 밥을 먹으면은 그 맛이 또 어떨까. 약 비빔밥에 경치 좋은 자리까지 부럽네요. 이거는 정말 그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영양밥이에요. 아니 비빔밥에 산삼이 웬 말입니까?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는. 아우 참 맛있게도 드시네요. 하려고 했을 때에는 네. 먹는 게 귀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음식 먹는 게 상당히 즐거워요. 건강해지면서 네. 희망이 이제 아유 신받다 이거. 먹는 게 즐겁지 않을 수 없겠네요. 뭔가 없을까 지금으로 계속 계신데 조금 냉겨. 전 안 냉길 겁니다. 아무 여기 산삼. 여기 산삼. 여기. 산으로 갑니다. 이따 이제 오늘 밤 따뜻하게 자려면 또 그렇지. 불을 떼려면 이제 장작을 펴야 되니까. 약 비빔밥을 먹더니 힘이 펄펄 솟나 보네요. 꽃게 올라갔네. 아주 남아도는 힘으로 내일 밤 뗄 거리까지 넉넉하게 장작을 패고 집으로 나릅니다. 가져온 뗄감으로 방을 데웁니다. 방에 따끈따끈한 방에 들어가서 좀 피피다. 네. 자,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오, 되게 넓네요. 비록 나무 기둥과 비닐 벽이지만 이 집은 지난 8해 동안 비와 바람으로부터 자연인을 무탈하게 지켜낸 보금자리입니다. 막상 안에 들어오니까 야 이게 다른 세상이 여기 있네요. 너무 따뜻하고 우풍도 없고 이 그림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 이쁜 아가씨들이 여기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니까 네. 내가 좀 덜 외롭고 우리 누워서 이제 좀 잡시다. 벌써요? 네? 몇 시인데? 지금 7시 한 17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많이 된 거예요. 아, 많이 된 거예요, 이제? 아, 그럼요. 여기는 네. 해만 져서 약간 어두우면은 자야 됩니다. 미남은 장꾸러기다.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영화배우. 에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아니, 그, 저기... 영화배우들이 욕해요, 괜히. 아니요, 아니요. 그 반지의 제왕의 그 간달프라고. 잡시다. 입을 깔고. 누군지 아세요 혹시? 네 몰라요. 저 그러면 자기 전에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아유 되지요. 네, 아 근데 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여기 꼼꼼해가지고 나가봅시다. 네 조심해요. 네.